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화려한 기법 없이 담담한 노래로 팬들의 향수를 자극한 수지 씨. 곡 공개 후 앨범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이 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유재하 선생님을 한 번 더 추억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단 한 장의 음반을 남기고 떠난 고 유재하 씨. 그는 비록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유작은 한국 대중음악 최고의 명반으로 남았습니다. 뜨거운 사람들 1위는 현빈 강소라. 지난 8일 한류스타 커플 현빈 강소라 씨가 1년 만에 결별했습니다. 결별이 맞는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아, 네네. 지금 결별한 건 사실로 확인했고요. 두 사람의 소속사는 결별 고도 1시간여 만에 다시 공식 입장을 발표해 서로 바쁜 스케줄로 자연스럽게 결별하게 됐고 좋은 선후배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얼마 전 영화 꿈 홍보 일정 중 현빈 씨가 당시 연인이었던 강소라 씨에 대해 머쓱하게 대답한 것이 재조명되며 결별 시기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불거진 열애설로 만난 지 15일 된 새내기 커플임을 쿨하게 인정했던 현빈 강소라 씨.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막 또 시작을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 또한 천천히 조심히 그렇게 서로 잘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라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어요? 지난해 10월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로 새 소속사를 찾던 강소라 씨에게 현빈 씨가 조언을 해주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 1년여간 열애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현빈 씨는 최근 개봉한 영화 꿈의 홍보부터 개봉을 앞둔 영화 창궐의 촬영까지 바쁜 나날을 보냈고 강소라 씨는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때문에 쉴 틈 없는 나날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결별 소식을 밟게 됐습니다. 열애 약 370여일 만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두 분의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강다니엘. 많이 아파요. 네. 누가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요? 잡히기만 해. 나도 그냥 내가 진짜 완판지 뚜리박네 진짜. 니엘이 나 손은 약속, 나 손은 약속 다 났다. 다니엘 네. 건강해야 돼. 빨리 나. 진짜 아나운서가 신기하는 애야. 자, 앞서 말씀드린 2017 섹션 어워즈입니다. 첫 번째 영화 부분을 우리 배표현이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